광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광주에 가서 광주신학교대학부를 고학으로 다녔습니다. 흑이진 배를 수성으로 채우며 무등산에서 깊고 푸른 꿈을 꾸었습니다. 광신을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서 개신대학교 전신 개혁신학연구원을 입학했습니다. 개혁신학연구원에 와서도 고학을 하며 푸르고 푸른 청년의 이상과 꿈을 펼쳤습니다. 사람이 어찌 모교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? 국적은 목표로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. 근데 저는 개혁과 학동의 통합을 할 때 합동적으로 갖고 하나님의 예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안에 합동중의당을 연임과 한국의 대남중앙의 한교청 대표의당으로 연임을 했습니다. 아, 그때 보니 조경민 목사님께서 저를 꼭 잡아주셨으면 제가 끝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은 그게 없습니다. 그러나 저는 모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. 20년 가까이 한 번도 모교 지원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. 매월 후원금을 내고 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또 학교 설립자이신 조경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. 이것은 제 마음속에 모교를 향한 추억의 토포필리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는 이번에도 명예 박사학위에 어울리지 않다고 몇 번을 거절하다가 그래도 모교인과 그냥 받는 것도 영광으로 축복이라는 생각과 주의권이 있었습니다. 하게 됐습니다.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 제 마음이 37년 전에 신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명예 박사를 주신 조성환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